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요.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자랑거리는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은혜라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읽게 될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봄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1985년 여름에 어디를 갔느냐 하면 지리산 구례에 갔습니다. 구례. 우리 함께 교사로 있는 분이 그곳이 고향이었기 때문에 갔어요. 그분은 가지 못하고 소개를 받아서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학생들이 가서 수련회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할아버지, 80이 다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시고 마을에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는 보니까 여름인데 아주 깨끗한 냉장고가 거기 한대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주 새벽에 일찍 나가셔서 오후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보니까 냉장고가 있는데 뭐 김치 몇개 되지 않아요. 근데 냉동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특별한 게 없어서 이렇게 주발 있죠, 주발. 주발에다가 물을 담아서 여름이니까 이제 얼려가지고 냉수로 뭐좀 해먹고 싶어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미숫가루를 타가지고 큰 통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잠시 후에 점심을 드시려 할머니, 할아버지가 밭에서 들어오셨는데, 드시라고 이걸 떠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왜 깜짝 놀랐느냐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대체 이 여름에 얼음이 어디서 났느냐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거 이 냉장고에서 만든 거라고. 그랬더니 냉장고에서 어떻게 얼음을 만드느냐고.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자녀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냉장고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선물은 했는데, 어떻게 쓰라고는 했는데, 겨울에 사다 드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냉동실에서 얼음 얼리는 것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걸 해놓으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냉장고가 있어서 언제든지 얼음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여름을 더 시원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면 이 냉장고가 얼음을 얼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어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을 모르고 있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좋은 냉장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어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지 않아도 여름 나는 데 지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늘나라 가는데 또이 땅을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름에 얼음을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4장까지 걸쳐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는, 그리고 5장에 와서는 마침내 그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주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은 크게 몇 가지냐 하면은, 첫째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하늘의 소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을 받게 되었고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소망을 갖게 되었고요.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래요. 여기서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권유하고 있는 것이 권유형으로 쓰여져 있지만 확인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화평을 누리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방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방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다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노하고 신을 달래면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참아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자신의 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겁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더불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단절되어졌던 그 단절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연결되어 하나 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러면 너무 아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인데도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책감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죄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단이 야 네가 무슨 예수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야 네가 목사라는 거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알면 그래도 널 목사라고 부를까? 장로 권사라고 부를까? 사단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내가 무슨 낯짝이 아이고 아니 아니야 자꾸 작게 만들고 위축되게 만들고 기쁨 가운데 하려고 하다가도 나의 지나간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자꾸 주눅들게 만들고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살지 못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죄책감 때문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지나친 완벽주의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도 벗어나면 안 돼. 하나도 벗어나면 안 돼. 완벽주의의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때문에 52주를 꼭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 좀 지나서 믿음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되죠. 365일 교회가 새벽 예배에 있으면 365일을 반드시 여기서만 해야 돼요. 어쩌다 늦잠 자가지고 예배 늦으면 그날만큼 찝찝한 날이 없어. 이거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타이어 펑크가 날 수 있어요. 하필이면 그날이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이야, 내가 새벽 예배를 오늘 못 갔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1일 동안 금식하는데 혹은 사순절 기간에 뭐 3일 동안 금식하는데 금식을 해도 이빨은 닦아야지 하고는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하고 뱉으려고 그러는데 해가지고 물 한 모금이 쏠뚝 들어갔어요. 그럼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아이고 이거 3일 동안 금식하는데 다 망쳤는데 다 망쳤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하나님이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그렇게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기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규정만 유대인의 경전에는 몇 개냐면 365개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365개나 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다 외워요?